헌법 제 11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쪽 같이 공부하셨는데 그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그 공직선거법 규정들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 판례들 좀 중요해요. 기본 강의가 아니어서 제가 이제 다 다뤄드리지 못했는데 그 제가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저기 그러니까 판례나 부속법령 옆에 문제를 그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해결이 다 될 수 있도록 했으니까 강의를 들으신다면 꼭 그 문제 위주로 강약 조절하시면서 그 관련 부속법률과 판례를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겠어요. 정시간이 없으시면은 자기가 보는 시험하고 뭐 두 번 이상 뭐 세 번 이상 출제된 문제들을 풀면서 온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지방자치는 헌법에서도 중요하지만 이제 행정법에서도 중요해요. 특히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통제 쪽과 관련돼서 169조, 170조, 그 다음에 172조 요 조문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혼자 공부하시면은 그 이게 정확히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이게 잡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제가 그 어떤 그 정확한 지도를 잘 그려드릴 테니까 그 전체적인 체계를 먼저 딱 그 머리에 그리신 다음에 관련 조문들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꼭 이 교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요 정확하게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자신들이 보는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교재들마다 그 다음에 강사님들 교재들마다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돼 있고 교수님들 교과서도 굉장히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 저는 그 박준성 교수님 교재를 많이 그 참고하고 그걸 요약을 많이 했으니까 그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특히 행정법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요 부분이 굉장히 난해서 정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제 강의를 일단 빨리 들으신 다음에 박균성 교수님 교재 내용을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랑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 관리, 그다음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특히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건 조례 제정권이죠. 2항,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뭐 특별시, 뭐 광역시, 도, 그다음에 뭐 시군구 여러 번 봤죠. 그다음에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는 필수기관이에요. 2항,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그래서 지방자치의 의의 및 내용. 지방자치 제도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가지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이 선출할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가장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런 걸 다 처리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직접 이렇게 자신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거,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자치 사무의 보장, 그래서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침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치 기능의 보장과 관련해서 국가의 위임 사무만 처리하게 하는 국가에서 시키는 것만 하게 하는 건 지방자치의 본질 침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치단체의 보장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 침해. 그래서 내용이
자치 사무를 보장하고 기능을 보장하고 단체를 보장해야 돼. 그래서 두 문자를 사기단으로 해서 뭐 혹시 이제 쓰실 뭐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제1헌법적 규율, 헌법에서 직접 규율, 자치사무처리권, 재산관리권, 아까 117조 1항 전단에서, 그다음에 자치에 관한 규칙재산권, 111항 후단, 중요한 게 지방의회를 설치. 왜 그래요? 의회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는 거고, 법률에서 규율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선임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제의연령,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1공화국에서 제헌헌법에서는 현행헌법과 동일한 내용의 지방자치제 도입했어요. 제헌헌법에서. 굉장히 그 선진적이었죠. 근데 6.25의 발발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됐어요. 1공화국 때. 그래서 요거는 종종 시험에 나요. 그래서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이 존재했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되다가 4공화국이 또 시험에. 자, 4공화국 유신헌법이죠. 72년. 여기서는 권력을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죠. 그럼 지방자치제 이런 거를 이렇게 뭐 하는 거를 환영하겠어요? 이게 권력 집중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헌법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래서 지방의회는 구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권력 집중하는 데 이제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된 것은 1공화국 기간이었던 아까 52년이었고, 지방의회를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헌법 부칙에 규정한 것은 4공화국, 1972년 7차 개헌. 그래서 틀리고. 그다음에 현행헌법에서 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을 철폐해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됐었고, 95년 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했어요. 이때 최초로 서울시장으로 뽑히신 분이 누구예요? 그때 이제 포청천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조순 씨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이렇게 당선됐었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그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두 가지 종류. 지방자치법 2조 1항이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하고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돼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 우리 나라로 봤을 땐 대통령하고 국회 이렇게 구성된 거하고 이제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죠.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먼저 지방의회 구성.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필수적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지방의회는 주민의 일단 선거로 뽑히니까 주민 대표 기관이죠. 그다음에 의결 기관이고 자치 입법 기관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 기관 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죠. 국회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 권한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조례, 제정, 개정권. 저게 제일 중요하고, 재정에 관한 권한은 예산의 심의 확정권, 통제권은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조사권, 이런 권한을 가지고 국회랑 비슷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은 아까 118조 2항에서 법률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할 것인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거할 것인 법률로 정해질 수 있어요. 현재 직선제로 선출하는데 임기는 4년이고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3기까지 할수 있어요. 그다음에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하부기관을 감독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재정에 관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는 제2 요구권. 요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통과시킬 때 다시,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안 통과시킬 때 거부권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조례안이 통과될 때, 통과하려고 할때 제의를 요구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그러니까 조례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어떤 의결한 내용이 뭐 이런 뭐 예산 심의확정 이런 행정사무 감사, 그러니까 저기서 의결한 내용이 뭐 법률에 위배된다거나 뭐 이럴 때 조례안뿐만 아니라 의결에 대해서도 제의 요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좀 특이하죠. 그다음에 규칙재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해요. 아까 117조 1항에 규정됐고, 자치사무에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고, 자치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말하고, 위임사무란 법령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사무로서, 위임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하고,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 사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 자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하고 단체 장에게, 국가에서 장에게 위임하면 기관 위임 사무가 되는 거예요.